원주입니다. KBS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규모 횡령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횡령액이 지금까지 파악된 것만 46억 원에 이르는데요. 보건복지부가 직접 특별감사에 들어갔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를 관리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게 지난주 확인됐습니다. 건보공단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관련 부서 합동 감사반을 꾸려 특별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직원은 채권 관리를 담당하던 44살 최모 씨. 보험금 지급이 정지된 의료기관이나 채권자 명의의 통장 계좌를 자신의 계좌로 바꿔놓은 뒤 이 통장으로 보험금을 보내 돈을 가로챘다는 게 건보공단 자체 조사 결과입니다. 처음엔 올해 4월부터 넉 달에 걸쳐 보험금 1억 원이 최 씨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이어 이달 16일엔 하루 3억 원, 마지막으로 이달 21일엔 42억 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팀장급 직원이다 보니 업무 전결권을 갖고 있어 이런 일이 가능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습니다. 관련된 수사 업무에 대해서는 전수 지금 점검을 다 하고 있고요. 수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우리 공단에서 제공할 자료가 있다면 그거는 철저히 저희가 정말 성실하게 조사해야 하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 씨의 신병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한 상태로 횡령한 자금에 대해 추적 중이고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에 대해서도 인터폴 공조를 통해 국내 소환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 해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서영입니다. 3년 전 뇌물수수로 직을 상실했던 한규호 전 횡성 군수가 이번엔 불법 취업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전 군수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한 전 군수는 군수 재임 시절 업무상 관련을 맺은 횡성의 한 기업에 퇴직 이후 취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창군 박림면 개촌 사리가 산림청에 올해 산불 없는 녹색 마을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오늘 개촌 사리 노인회관에서 전정기념 현판식을 열었습니다. 개촌사리마을은 공동체 서약을 맺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촌사리가 추가되면서 평창에 있는 녹색마을은 모두 11곳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였습니다.